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모모북스에서 출간한 다산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200년 전의 인물입니다. 다산 이전에 다산만한 사상가가 없었고, 다산 이후에도 다산만한 학자가 쉽사리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학자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18년 동안 유배지에서 홀로 떨어져 자식들을 만날 수 없었던 시기에 많은 편지를 다산은 썼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75세 해운을 맞아 그의 고향에서 친지와 제자가 보는 자리에서 별세했다고 전합니다. 별세 6일 전에 편지가 다산이 남긴 마지막 편지인 셈입니다. 이 책은 쉽게 증발할 수 있는 말로 전하는 것보다 편지 형식을 통해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산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돈으로 사람을 거를 수 있다. 베품은 덕의 근본이다. 절약만 하고 쓰지 않으면 친척이 멀어진다. 기꺼이 베푸는 것은 덕을 심는 근본이다. 가난한 친구와 궁색한 친척은 힘 닿는 대로 도와줘야 한다. 너희가 남을 돕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집에서 너희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달려올 것을 바라겠느냐? 남이 어려울 때 자기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서 남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기만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닌 그 오기 근성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정성을 다하여 다른 사람의 환심을 얻는 일에 조심하고 마음속에 보답받을 생각은 갖지 말거라. 훗날 너희가 근심이 있을 때그 사람이 보답해 주지 않더라도 부디 원한을 품지 말 일이다. 비록 가벼운 농담일지언정 나는 예전에 이렇게 저렇게 해 주었는데 저들은 그렇지 않구나 하는 소리를 절대 입 밖에 내뱉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러한 말이 단한 번이라도 입 밖에 나오게 되면 지난날 쌓아놓은 공덕은 하루아침에 제가 바람에 날아가듯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다. 좋은 친구를 만나라. 스스로의 인격을 엄격하게 갈고 닦았다면 그가 사귀는 법도 자연스레 단정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기질로 인생의 목표가 비슷하게 되어 서로 찾게 마련이니 억지로 사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불효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형제간에 극진히 아끼지 않는 사람도 가까이 하지 말거라.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면 그가 가정에서 하는 행실을 관찰하면 된다. 나는 벗을 사김이 온당치 못한 나머지 마치 화살촉을 갈고 칼날을 당금질하여 나를 해칠 궁리만 하는 이들이 사방에 널렸는데 이들 대부분이 예전에 나와 친교를 맺었던 사람들이다. 나는 이 일로 친구 사귀는 법을 비로소 깨달았다.
신뢰는 후불이다. 임금을 섬길 때는 임금의 존경을 받아야지. 임금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또 임금의 신뢰를 받는 게 중요하지. 임금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집에 있을 때는 오로지 독서하고 예의 범절을 익혀라. 꽃을 심고 채소를 가꾸며 냇물을 끌어다 연못을 만들고 돌을 모아 동산을 쌓아 선비 생활을 즐기는 것이다. 가끔 시골에 애직으로 나갈 때는 자애롭고 어질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청렴 결백하도록 힘써서 아전들이나 백성 모두가 편하도록 해야 한다. 나라가 큰 난리를 당했을 때는 쉽건 어렵건 꺼리지 말며 죽음을 무릅쓰고 절개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나라님이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미 존경한다면 어찌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애롭지 않다고 해서 자식이 아버지를 원망하면 될까? 그러면 안 된다. 하지만 자식이 해야 할 효를 극진히 다하는데도 부모가 자애롭지 않고 마치 고수가 아들 순임금에게 했던 것처럼 자식을 해칠 생각을 품는다면 자식은 부모를 원망해도 된다. 삶의 질은 의식 수준이 좌우한다.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마을 어귀를 돌아돌면 갑자기 시원스레 시야가 열리는 곳, 이런 곳이 바로 복지다. 산과 물이 어우러지되 시냇물을 낀 산 기슭이 더 좋다. 그곳의 혈이 맺힌 곳에 정남향으로 터를 잡는다. 선옥한 집을 정갈하게 도배하고 단촐하게 꾸며놓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서와 삶의 운치를 더해줄 예술서, 그리고 인생의 정리를 담은 각종 시집들을 구비해둔다. 향을 피워 정신을 맑게 하고 화초를 갖고 마음을 깨끗이 한다. 국화를, 특히 악격 온갖 잎이 시든 뒤에야 꽃을 피우는 그 매운 향기를 본받고자 한다. 나는 이런 삶을 늘 꿈꾸어 왔다. 공감 능력을 키우도록 하여라. 예나 지금이나 남의 도움만을 받으면서 살라는 법은 애초에 없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마음이 저절로 평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저주한다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폐는 없어져 버릴 것이다. 여러 날 밥을 끓이지 못하는 집이 있을 텐데 너희는 쌀이라도 퍼다가 추운 집에는 장작개비라도 나누어 따뜻하게 해주고 병들어 약 먹어야 할 사람들에겐 한 푼의 돈이라도 쪼개어 약을 지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난하고 애로운 노인이 있는 집에는 때때로 찾아가 무릎 꿇고 모시어 따뜻하고 공손한 마음으로 공경하여야 하고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집에 가서는 연민의 눈빛으로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잘 처리할 방법을 함께 의논해야 되는 것이다. 군자는
들고 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뻗을 자리가 아닌데 뻗치고 앉았거나 길이 아닌데 눈 감고 예면해서는 안 된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고요히 몸을 자연에 내맡기고 내면으로 침잠할 뿐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 나가야 할 때 나가고 들어야 할 때 들 뿐 순서를 뒤집지 않는다. 소인은 늘 반대로 한다. 잘 되면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잘못되면 남 탓만 한다. 알량한 재주를 천하게 써서 남의 업신여김을 달게 받으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다. 이곳에 낚이기 전에 차라리 물러나 고기를 낚아라. 불의로 권세에 빌붙느니 차라리 강호에 숨어라. 타인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아라. 똥은 더러운 것이지만 곡식을 기르는 거름이 된다. 뉘우침은 잘못에서 비롯되나 덕성을 기르는 자양분이 된다. 더럽다고 똥을 거부하면 쭉정이만 달린다. 돌아보기 싫다고 허물을 덮으면 덕성을 함양할 수가 없다. 허물이 잘못이 아니라 뉘우침이 없는 것이 잘못이다. 사람은 뉘우침을 통해서 향상하는 존재다. 허물을 돌려 장점으로 만들어라. 위기를 바꿔 기회로 만들어라. 여행을 즐겨라. 남자가 독서하고 인격을 갈고 닦으며 집안을 잘 경영하고 어떤 일을 떠맡아 하는 등 일체 일을 처리할 때 정신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해낼 수가 없다. 정신력은 부지런함, 날래고 똑똑함, 지혜로움, 성취를 뒷받침한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곧장 앞으로 나아간다면 태산이라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몇 해 전부터 독서의 진면목을 대략이나마 알게 되었다. 아무 생각 없이 읽기만 해서는 매일같이 수천 번을 읽어도 읽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 하나하나의 글자를 볼 때마다 그 뜻을 정확히 모르면 다양하게 찾아보고 세밀하게 연구해서 근원을 파헤쳐 글의 전모를 파악해야 한다. 날마다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면 한 종의 책을 읽을 때 백 종의 책을 참고하게 되고 해당되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훤히 알게 된다. 이 점을 잊지 말거라. 예를 들어 사기에 자객 열전을 읽는다고 치자. 기조 치도라는 구절을 만났을 때 스승에게 조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 스승은 이별할 때 지내는 제사다 라고 할 것이다. 그럼 다시 하필 할아버지 조자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으면 스승은 나도 모르겠다. 고 하시겠지. 그뒤 집에 돌아와서 사전을 꺼내어 조의 본뜻을 살펴보거라. 이런 식으로 근본 의미를 찾고 뿌리를 캐고 지엽적인 것도 찾아보거라. 여러 책에서 조라는 제사의 예절까지 자세히 참고하여 책을 만들면 길이 남는 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만 한다면 그 전에는 한 가지 사물도 모르던 내가 이날부터는
조라는 말에 대해 훤히 아는 사람이 된다. 아무리 유명한 대학자라고 하더라도 조라는 말만큼은 너를 따를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느냐. 관상은 과학이다. 얼굴은 버릇으로 인해서 변하고 세력은 얼굴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흔히 관상이니 사주니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는 망령스럽기도 하다. 어린아이가 어릴 때 얼굴을 보면 아름다운데 아이가 자람에 따라 뿌리로 길러지면서 버릇이 길러지고 얼굴도 따라 변한다. 서당에서 글을 배우는 무리는 얼굴이 아담하고 시장 바닥의 무리는 얼굴이 검다. 짐승 치는 무리는 얼굴이 덥수룩하고 도박 좋아하는 무리는 얼굴이 성낸 듯하면서 영리하다. 대개 버릇이 오래되면 성질도 그쪽으로 옮겨지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성실하면 겉으로도 나타나게 된다. 사람이 그 얼굴이 변한 것을 보고는 얼굴이 그러므로 그 버릇이 그렇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이다. 얼굴을 보고 한 분야에 재주가 있다고 판단하며 주위에서 도와주면 그것을 익히게 되고 익힘은 재주와 함께 진전함으로써 재주는 얼굴과 더불어 변화하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얼굴이 변한 것을 보고 얼굴이 그런 까닭으로 그 재주가 저와 같다 하니 참으로 어리석다. 또한 얼굴로 인해서 힘을 이루었고 힘으로 인해서 그 얼굴을 이루게 된 것인데 사람들은 그 얼굴이 생긴 것을 보고 또 말하기를 얼굴이 저렇게 생겨서 이룬 것이 저와 같다 하니 어찌 그리 어리석은가. 세상에선 뛰어난 재주와 덕을 가지고도 운수가 막히고 궁해서 그 덕과 재주를 펴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얼굴을 탓한다. 일반인이 관상법을 믿으면 그 직업을 잃게 되고 지도자가 관상법을 믿으면 그 벗을 잃게 되고 임금이 관상법을 믿으면 그 신하를 잃게 된다.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가 보니 비장, 주장을 보자 하는 장수가 된 자들의 천만 가지 문제의 발단이 모두 한 글자에서 일어난다. 칭찬과 비방, 영예와 욕됨도 모두 한 글자에 달려 있다. 이른바 그 한 글자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음이라는 글자다. 관기 중에 오염한 자는 여러 사람이 똑같이 눈독을 들이게 되어 있다. 그중 음사에 등한 자가 반드시 그와 먼저 눈이 맞게 마련이다. 어리석어 못난 사내가 한 차례 빠지기만 하면 향기와 악취도 분간 못하고 시고 짠맛도 가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잃고 몸을 망치는 것이 이로부터 비롯된다. 한 톨의 쌀을 남길 것인가? 집안을 다스리는 요령으로 새겨야 할 글자가
둘 있는데 그 첫째는 근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아침에 할 일을 저녁으로 미루지 말고 맑은 날 해야 할 일을 비오는 날로 미루지 않아야 한다. 하늘은 게으른 것을 싫어하니 반드시 복을 주지 않는다. 둘째는 검이다. 집안의 남녀노소가 모두 놀고 먹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한순간도 한가함이 없어야 한다. 하늘은 사치스러운 것을 싫어하니 반드시 도움을 내리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진정성인데 이것은 조금도 기만하는 것이 없는 것을 말한다. 하늘을 기만하는 것이 가장 나쁘고 임금을 기만하고 부모를 기만하고 농부를 기만하고 상인을 기만하면 모두 죄를 짓는 것이다. 유익한 일은 일각도 멈추지 말고 무익한 꾸밈은 이로도 도모하지 말라. 말 습관을 조심해야 한다. 전체가 완전해 보여도 조그만 구멍만 세면 깨진 항아리와 같다. 너희가 모든 말을 다 믿었게 하다가도 한마디만 사리에 맞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면 곧 도깨비처럼 되어버린다. 그러니 너희는 정말로 입을 조심하도록 해라. 말을 실속 없이 과장되게 하면 땀이 믿어주질 않는다. 공부는 먼저 거짓말하지 않는 일부터 신경 써야 한다. 말을 적게 하라. 거짓말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큰 죄가 되는 것으로 알아라. 이것이 성의 있는 공부로 들어가는 최초의 길목임을 명심하여라. 온 마음을 다하는 수양을 열심히 해라. 그것은 마음을 속이는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마음을 속이는 말을 하는 것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대제를 보는 듯이 해라. 이것이 바로 온 마음을 다하는 공부의 출발점이다. 금주에 가까운 절주를 해야 한다. 지난번에 너희 형이 왔을 때 시험 삼아 술 한잔 마시게 했더니 취하지 않더구나. 그래서 동생인 너의 주량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너는 형보다 배도 넘는다고 하더구나. 어찌 글 공부에는 아비의 버릇을 이을 줄 모르고 주량만 훨씬 아비를 넘어서는 것이냐. 이거야말로 좋지 못한 소식이구나. 진정으로 술 마시란 입술을 적시는 데 있다. 소 물 마시듯 마시는 사람들은 입술이나 혀에는 적시지도 않고 곧장 목구멍에 다 탁 털어넣는데 그들이 무슨 술맛을 알겠느냐. 술을 마시는 정치는 살짝 취하는 데 있다. 얼굴빛이 홍단무처럼 붉고 구토를 해대고 잠에 골아 떨어져 버린다면 무슨 술의 정치가 있단 말이냐. 자고로 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은 질병이 많고 돌연사하기가 쉽다. 술독이 오장육부에 스며들어 하루아침에 썩어 문드러져서 온몸이 망가져 버린다. 그러니 이 아비가 너에게 빌고 또 빈다. 하규야, 제발 술을 끊고 입에도 대지 마라. 유혹에 빠지지 마라.
세상에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다. 하나는 옳고 그름, 즉 시비를 따지는 기준이다. 다른 하나는 이로움과 해로움, 즉 이해를 따지는 기준이다. 이큰두 가지 기준은 다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옳음을 지켜서 이익을 얻는 등급. 둘째, 옳음을 지키지만 해로움을 당하는 등급. 셋째, 그른 것을 쫓아서 이익을 얻는 등급. 넷째, 그른 것을 쫓아서 해로움을 떠안는 가장 낮은 등급. 지금 나를 모함하여 기양을 보냈던 자들에게 아부를 떨어 기양의 고통을 덜어내라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그런 것을 쫓아서 이익을 구하는 세 번째 등급을 행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그런 것을 쫓아서 해로움을 당하는 최하 등급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공공재를 절약하라. 검소한 직분에 온 힘을 다하고 분수에 맞추어 도리를 지키며 일거리를 줄여 경비를 절약한다면 너는 아마도 집안을 보전하는 훌륭한 큰아들이 될수 있을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검소함이란 무엇이겠느냐? 옷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다. 얇고 해진 것은 망고의 처량한 기운을 띠게 된다. 굵은 배옷은 두툼하고 넉넉해서 비록 해져도 문제될 것이 없다. 매번 옷한벌 지을 때마다 모름지기, 이후에도 계속 입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 만약 안 된다면 장차 얇아져서 해지게 될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친다면 촘촘한 배를 버리고 성근 배를 취하지 않을 자가 없으리라. 부지런히 노력해도 검소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검소함은 아끼고 절약하는 정신이다. 한번쓸 것을 여러 번 나누어 쓰고 혼자 쓸 것을 함께 쓴다. 먹고 입는데 호사를 부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육신의 배고픔보다 영혼의 허기를 부끄러워하라.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전통을 만들어라. 시는 밥이 아니니 없어서 안될 물건은 아니다. 그렇다면 시는 왜 쓰는가? 시를 쓰면서 제 마음을 어루만지고 세계와 소통하고 삶의 눈을 더 깊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시가 세상에 없어서는 안될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세상의 시인들이 짓는 시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시시콜콜한 잡사를 과장하고 남의 눈을 놀래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는 표현에만 힘쓴다. 더 자극적인 표현을 못 써서 안달하고 유행과 인기에 예민해서 시 속의 조류에 따라 이리저리 몰려갔다 몰려온다. 기교만 부릴 줄 알지 그 안에 담아내야 할 깊고 높은 정신에 대해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조선 사람들이 연경에 가서 제가 지은 시문집에 서문을 받아 돌아오는 것이 한때 유행을 이루었던 적이 있었다. 중국 사람과 방불한 시문을 들고 가면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법 애썼네 하는 표정을 짓고 슬며시 얼굴 한편에 경멸하는 빛을 띄었다.
불필요한 습관을 없애라. 소일이란 나를 소비한다는 말이다. 쓸게없어 하루에를 써버리겠는가? 천하에 가르쳐서는 안 되는 두 글자에 못된 말이 있다. 소일이 그것이다.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1년 365일 일을 해도 부족할 것이다. 농부는 새벽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애쓴다. 만일 해를 달아맬 수만 있다면 반드시 끈으로 묶어 당기려 들 것이다. 저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나를 없애버리지 못해 근심 걱정을 하며 장기, 바둑과 공차기 놀이 등 하지 않는 일이 없단 말인가. 소일이란 말은 젊은이들이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이다. 심심해 죽겠다고 말하지 마라. 뭐 좋은 건수 없어? 또 안 된다. 그저 소일이나 하는 것은 다 늙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할 의욕도 사라지고 없을 때 속으로 울면서 하는 말이다. 늘 외모가 단정해야 한다. 용모를 단정히 하고 말을 올바르게 하고 얼굴빛을 바로 하는 것. 공부는 이 세 가지에서 시작된다. 진실로 이 세 가지에 능히 힘을 쏟지 않고는 비록 하늘에 통할 재주와 남보다 뛰어난 식견을 지녔더라도 끝내 뒤꿈치를 디디고 다리로 설 수 없게 된다. 요컨대 글은 곧 그 사람이다. 군자는 의관을 바르게 하고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굳게 다물고 단정히 앉아 진흙으로 만들어낸 사람처럼 엄숙하게 지내는 생활 습관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그가 저술하는 글이나 이론이 엄숙하고 똑바르게 된다. 그러한 뒤에야 위엄으로 무사람을 승복시킬 수 있고 명성의 퍼져나감이 영원하다. 매일 웃는 습관을 가져라. 내게 없는 물건을 바라보고 가리키며 저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깨달아 굽어보면 이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내가 내 몸에 이미 지닌 것이다. 하지만 보통 내가 지닌 것은 내 성에 차지 않는다. 사람의 뜻은 성에 찰만한 것만 사모하는지라 건너다 보며 가리켜 저것이라고만 한다. 이는 천하에 공통된 근심이다. 지구는 둥글고 사방 땅덩어리는 평평하다. 천하에 내가 앉아있는 곳보다 높은 곳이 없다. 천하에 지금 눈앞에 처지만큼 즐거운 것이 없다. 하지만 백성들은 땀을 뻘뻘 흘리고 가쁜 숨을 내쉬면서 죽을 때까지 미혹을 못 떨치고 오로지 저것만을 바란다. 하여 이것이 누릴 만한 것임을 잊은 지가 오래되었다. 기쁨은 먼데 딴 데 있지 않다. 즐거움은 코앞 발밑에 있다. 그것을 찾아라. 부고를 알릴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무덤에 묻히니여 그대가 능히 이 술을 마실 수 있겠는가? 그대가 예전 세상에 있을 적에 재물을 모으느라 눈썹을 치켜뜨고 눈을 부라리며 수고로이 애쓰면서 오직 이것을 굳게 움켜쥐려고만 했겠지. 그래, 대단했겠지. 또한 따스하고 나긋나긋한 곳만 찾고
부드럽고 따뜻한 집에서 지내느라 천지간에 달리 무슨 일이 있는지조차 몰랐겠지. 또한 가세를 빙자하여 오만스레 행동하고 남을 우습게 알며 불쌍한 사람 앞에 으르렁거려 스스로를 높이지는 않았던가. 세상을 떠날 적에는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그대가 손에 동전 한 입이라도 가져갔던가. 지금 그대 부부가 한데 묻혔다고 해서 능히 평소처럼 즐겁기는 한가. 네, 이제 그대를 이처럼 공경에 빠뜨려도 그대가 능히 큰 소리로 나를 꾸짖을 수 있겠는가. 남편의 죽음은 집안의 불행이다. 시부모가 늙었는데 봉양할 사람이 없고 여러 자녀들이 어린데도 젖먹여 기를 사람이 없더라도 죽은 자의 아내 된 사람은 마땅히 슬픔을 참고 억지로라도 살아서 봉양할 사람이 없는 시부모를 힘써 봉양하다가 그가 죽거든 장사하고 제사 지내며 아래로 양육할 사람이 없는 자녀들을 양육하여 자라나거든 혼례를 시켜 시집 보내고 장가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루아침에 모질게도 스스로 제 마음속에 작정하기를. 남편 한 사람이 죽었으니 나한테 시부모 될 사람도 없고 남편 한 사람이 죽었으니 나한테 자식도 없다 하여 횃대에 스스로 목을 메어 돌아보지도 않는다면 이와 같은 사람이 어찌 모질고 잔인하지 않으며 크게 불효하고 크게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스쳐가는 인연은 그냥 보내라. 사람이 집안에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은 그곳에 화기가 돌도록 하는 일이다. 일가끼리 자리를 같이 한다거나 가끔 친한 손님이 찾아오면 기쁜 마음으로 맞아 대접해야 한다. 하룻밤이라도 더 주무시고 가게 하여 마음을 흐뭇하게 해 주어야 한다. 재앙과 복의 이치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도 오래도록 의심해 왔다. 충과 효를 다한다 해서 꼭 화를 면하는 것도 아니고 방종하는 놈이라고 해서 꼭 팔자가 사납지만도 않다.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길이라. 군자는 애써 착하게 살아갈 뿐이다. 이 늙은 아비가 세상살이를 오래 경험하였고 또 어렵고 험난한 일을 여럿 겪어보아서 사람들의 심리를 두루 알게 되었다. 무릇 천륜에 야박한 사람은 결코 믿을 수가 없으니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가 비록 충성스럽고 인정 많고 부지런하고 민첩하여 온 정성을 다해 나를 섬겨주더라도 그들은 끝내 은혜를 배반하고 의리를 잊어먹는다. 아침에는 따뜻이 대해주다가도 저녁에는 차갑게 변하고 있다. 그러니 절대 가까이 하지 말거라. 살아있어도 안 보이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옛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와도 능히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야 한다고. 내가 살아생전 다시 다산초당에 갈 수 없는 것은 또한 죽은 사람이나 매 한 가지다. 혹시 다시 간다 해도 부끄러운 빛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공부할 때처럼 너희가 지켜주면 고맙겠다. 내가 그곳에서 살았을 때처럼 말이다.
잘난 척하지 마라. 비스듬히 드러눕거나 옆으로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짓거리거나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세 가지가 학문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덕목이다. 이세 가지도 못하면서 다른 일에 힘을 쓴다면, 비록 하늘의 이치에 통달하고 재주가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식견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발 뒤꿈치를 땅에 붙이고 바로 설수 없게 되어 어긋난 말씨, 잘못된 행동, 도적질, 매우 못된 짓, 이단이나 잡술 등으로 흘러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물건에 대한 집착. 저녁 무렵에 숲을 거닐다가 우연히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숨이 넘어갈 듯이 울어대며 참새처럼 팔딱거리고 있더구나. 왜 그렇게 울고 있는지 알아보았더니 나무 아래서 밤한 톨을 주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란다. 권세와 재화를 손해본 사람들과 자손을 잃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들도 달관한 경지에서 내려다본다면 모두 밤한 톨에 울고 웃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세상에 옷이나 음식, 재물도 부질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옷은 계속 입다 보면 닳게 마련이고 음식은 먹으면 똥이 되어 썩고 만다. 재물을 자손에게 전해준다고 해도 결국은 탕진되고 만다. 그런데 그것을 몰락한 친척이나 가난한 벗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 은혜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거라. 형태가 있는 것은 부서지기 쉽지만 형태가 없는 것은 없애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 재물을 써 버리는 것은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재물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정신적으로 사용한 것이 된다. 형태가 없는 것으로 정신적인 향락을 누린다면 그것이 변하거나 없어질 이유 또한 없으니 내가 죽은 후그 이름을 천년 뒤까지도 남길 수 있다. 그러니 재화를 비밀리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남에게 베푸는 방법보다 더 좋은 게 없다. 베풀어주면 도적에게 빼앗길 걱정이 없고 불이 나서 타버릴 걱정이 없고 소나 말로 운반해야 되는 수고도 없다. 자기 몸에 늘 재화를 지니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이 곧 이것이다. 세상에 이처럼 좋은 방도가 또 있겠느냐? 단단히 잡으려 들면 들수록 미끄럽게 빠져나가는 게 재물이다. 재물이야말로 미꾸라지와도 같은 것이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천하의 사물은 모두 지킬 것이 없다. 그러니 오직 나만은 마땅히 지켜야 한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드는 것은 집과 땅 같은 것들이다. 진정 지켜야 할 나는 내 버려둔 채 달아날 염려 없는 물건만 지키려고 난리다. 내가 나를 잃으면 그 많은 물건을 다 지녀도 내 것이 아니다. 한번 떠난 나는 돌아올 줄 모르고 주인 잃은 빈집에 헛개비만 산다. 이익과 명예, 부귀와 여색에 빠져 떠나버린 나를 어디서 찾아 데려올까? 무릇 하늘이나 사람에게 부끄러운 짓을 아예
저지르지 않는다면 자연히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안정되어 호연지기가 저절로 우러나온다. 만약 포목 몇 자, 동전 몇 입 정도의 사소한 것들에 잠깐만이라도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있게 된다면 이건 기상을 꺾고 정신적으로 위축받게 되나니 정말로